안녕하세요, 튜토리 회원님들.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은 지 일주일이 지났네요. 자, 올해 1월 1일 날 드디어 튜토리 구독자 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해도 우리 구독자님들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필생활 하시고, 저 또한 더욱더 열심히 하여서 이 튜토리 명실상부한 명품 채널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트럼펫 이거 때려치고 싶은 경우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연주자가 아닙니다. 24년간 중등음악교사 관악부를 지도하고 이 여러가지 학생들을 지도한 노하우, 그리고 한 15년 이상 동안 이 윈드 오케스트라 또는 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런 음악을 활동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우리 트럼펫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조그만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트럼펫을 하면서 안 느는 거,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은, 자, 오늘은 특별하게 바꿔보세요. 어디를? 내가 맨날 안 되는 데다가 대고 그 자리에 대고 소리를 잘 나기를 희망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안 됐어. 그러면 오른쪽, 왼쪽, 또 위로, 아래로 바꿔보세요. 나한테 맞는 안성맞춤 자리가 있습니다. 맨날 그 자리에 대고 여기서 꽃이 피기를 희망하지 마세요. 조금만 바꿔보시면은 좋은 자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찾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네이버 카페 트럼펫 트롯 홀로서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평생 회원제로 운영되는 유료 카페입니다. 거기에서는 매월 도전 연습 과제와 도전 곡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1 연주 점검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펫을 불면서 빨리 늘 수 있는 길, 혼자서 내가 나의 길을 찾아가는 것보다 누군가가 옆에서 그 길이 아니고 그 입술이 아니고 그 호흡이 아니고 요렇게 하세요 하는 약간의 조그만 키포인트가 이 소리를 확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네이버 카페 튜토리에 가서 오늘의 5,000명 돌파 기념 영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트럼펫 트롯 홀로서기 네이버 카페에 왔습니다. 트럼펫 트롯 홀로서기 네이버 카페는, 자, 여기 보시면은 튜토리 프로젝트 초보 탈출 6주 완성, 그 다음에 안부샤와 혀떼기 이해, 그리고 튜토리 교본 본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주 점검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연주 점검방이죠. 자, 여기 연주 점검방에 오시면은 이 수많은 연주 점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10개 보시면은 18개의 게시판이 되어 있습니다. 즉 200개가 넘는 개인 연주 점검입니다. 여기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회원님께서 보내신, 자, 제가 연주를 듣고 딱 자, 지금 음이 따지라라라라 어디가 어색한지 그 부분을 체크해서 연습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든 회원님들이
시간 날 때마다 올려줘서 제가 점검을 통해서 다시 이 카페에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주 점검방이 우리 트톨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연습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악보죠. 여기 악보 공유방에 보면은 한 300곡 이상의 악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 딱 눌러서 이 악보 공유방에 있는 보슬비에 오는 거리 클릭하시면은 나오겠죠. 요거를 딱 하면은 인쇄를 해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트톨만의 장점이 됩니다. 저의 트톨은 살아있는 명품 카페입니다. 트톨의 평생 회원은 한 번의 인연으로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또 수강 중에 언제나 찾아오셔서 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본에 의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혼자 하시는 연습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길을 인도해서 여러분들의 황금 같은 시간을 아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회원이 되시면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안정된 교육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수강 신청으로 끝까지 무한 레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주 필요하죠. 연습에 필요한 연습곡, 반주곡. 우리 반주기만 해도 몇백만 원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반주곡까지 이 채널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홀로서기를 하시는 전국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소통하면서 같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즐거운 폐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평생 회원이 되셔서 배움의 기쁨과 소통의 즐거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네이버 카페 튜토리얼에서는 매월 도전 과제, 연습곡과 도전곡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월 도전 과제, 최초 워밍업, 초심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30분의 연습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럼 우리 회원님들이 올해는 1월달부터는 모든 워밍업을 다 빼고 제가 구체적으로 짜여진 이 교육 방법에 의해서 연습을 하시면 기본기가 다져지는 것입니다. 자, 글로 들어가 보시면은 자, 올해는 갑진년이라 합니다. 자, 갑진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갑지게 지내는 2024년이 되기를 이렇게 희망하면서 1월의 과제 하루 20, 30분의 충분한 연습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고 전에 이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영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트톨 회원님들 올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합니다. 2024년도에 1월에 도전 연습 과제는 초심으로 가자 이겁니다.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소리가 나면은 이 워밍업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특별하게 올해는 이 최초의 워밍업 한 30분 정도를 반드시 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올립니다. 저는 저음을 되게 강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저음 내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음 기본이죠. 그 저음의 소리가 탄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소리가 아니라 탄탄하게 다져지는 저음을 만들어야 중음, 고음이 쌓이는 것입니다. 자, 트럼펫의 소리는 바람의 속도이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지금 도에서부터 솔까지 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저음의 바람은 천천히 가는 바람이에요. 빠른 바람은 고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천히 내 호흡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모든 연습, 우리 회원님들이 연습을 하실 때 반드시 이거, 요거 한 장만. 처음에는 뭐 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10분, 30분 정도 시간을 분배해서 안 되는 부분은 계속적인 반복. 자, 여기 보면 도드리표가 계속 있죠? 도드리표는 될 때까지. 잘 될 때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트럼펫을 딱 불고 소리를 내면은 무슨 소리를 많이 내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소를 가장 많이 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좀 바꾸세요. 도. 여기 몇 번? 10번 적혀져 있습니다. 10번이 다 똑같은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자, 도. 써 있죠? 투톨 최초 워밍업. 초심으로. 도. 소리가 날 때는 트럼펫은 정확한 혀대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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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천천히. 자, 이렇게 짧게 소리를 낸 다음에 이 혀대기가 안 이루어졌어. 이렇게 내가 어떠한 음을 내려고 바람의 속도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이 도가 아니라 다른 음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혀대기 다 이 도의 음을 기억을 하고 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도가 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도를 가지고 내가 10초 이상 갈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숨. 점이 돼야지 이것을 호흡이 밀어주면 됩니다.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 밑에서 호흡이 압력으로 밀어줘야 돼요. 입에서만 하면은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항상 이 내 소리는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서 쭉 멀리 가는 호흡을 뱉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가 길게 안정적인 호흡이 될 때까지 10번이고 50번이고 100번이고 하세요. 도만 내도 연습이 됩니다. 바람 천천히. 즉 진동수가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즉 뜨거운 바람이 간다. 자, 그 다음 솔은 5회라고 적어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10회 50회 해도 됩니다. 도를 내가 편하게 냈어. 그럼 솔도 그 편한 입술로
바람만 살짝 미지근한 바람을 분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빨라졌겠죠? 도보다 솔 줘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너무 세게 주면 도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연주할 때 우의 음을 내려고 그랬는데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솔을 내려고 그랬는데 우의 음이 참 많이 나죠. 그만큼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상하는 바람의 속도를 솔을 정확하게 주는 연습. 내가 정말 죽을뚱 말뚱 끊어질 때까지 불지 마시고 편안하게 10초 정도면 됩니다. 그다음 소리 또 잘 됐어요. 자, 도 도는 뭐예요? 솔보다 도 솔 도 자 도 도를 바람으로 표현하면 솔은 솔 낮은 도 도 솔 도 똑같습니다. 도, 도,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고, 혀대기를 정확하게. 제가 하는 말 또 있죠? 이 소리를 또, 쫓아가지 말라. 쫓아가지 말고 어떻게? 놔줘라. 따. 이 기분만 가져도 됩니다. 도가 잘 돼서 올라가지 마세요. 최초의 워밍업이기 때문에. 워밍업은 뭐죠? 내가 이제 30분 후에 연습을 할 때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편하게 이거 하루에 이것만 해도 됩니다. 이거를 다 하고 이제 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요거 그대로 놓고 같이 저랑 하시면 돼요. 아크부만 보고 하지 마시고 도가 잘라서 그럼 다시 솔 기분을 찾아서 5회. 근데 도를 냈던 힘을 내가 여기다가 주면은 소리 이런 소리가 나겠죠. 이것이 아니라 바람을 천천히 잘 났으면 다시 도 다 확인. 짧게도 해보고 길게도 해보고 그랬을 때 짧으나 긴거나 같은 볼륨의 사운드가 나올 수 있도록 1번 바쁘면 이것만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요거 소리가 이제 났어. 그러면 바로 뭐 연주를 하고 싶은 연주를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도솔도를 많이, 가장 많이 하는 건 가장 편하게 낼 수 있는 도를 많이 해주시고 높은 거는 살짝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자 도시도 반음씩 내려가요. 자 내려갈 때 도시도 운지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 가까울수록 쉽겠죠, 그죠?
그렇지만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바람이 천천히 나가야 되고 호흡이 쭉 눌러줘야 된다. 또 아, 애가 벌어지죠. 즉 입술은 붙어 있으나 안에가 벌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호흡으로 채워야 한다. 자, 1번 도시도 C플랫. 여기까지는 도의 힘하고 별로 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 2번 도라도. 여기 내려가는 거 살짝 보일 거예요. 편하게, 아주 아주 편하게. 그 다음에 2, 3번. 자, 내려갈 때 입을 약간 벌리는 듯한 기분이 있어야지, 안 벌리면 이렇게 돼요. 2, 3번 눌렀을 때 라플랫. 높은 음이 되거나 음정이 안 맞아요. 도, 도, 라. 그래, 원치 하는 것 뿐이에요. 이 기준음인 도는 길게. 그 다음에 도, 솔. 이거 난코스예요. 자, 여기 보이죠? 자, 제가 고음의 진실에서 고음으로 갈수록 입술의 길이를 짧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음으로 갈수록 입술을 길게, 이 말은 입술을 놔준다, 놔준다 생각하고 호흡으로 채워라 이겁니다. 도솔도. 그 다음에 이제 도, 파샵, 도인데 잘 안 나면은 안 해도 돼요. 도, 솔도를 거기까지만. 그러다 보면은 파샵 1, 2, 3번이 잡힙니다. 낮다고 바람을 확 안 나요. 벌어진 것만큼 바람을 채워라. 그러면 여기서 파샵까지 내려왔다가 바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파샵에서 머무세요. 이 떨어진 음에서 머물어. 빨리 흘려가지 마시고 다른 음이 걸려요. 천천히 따, 아. 즉 내 나가는 바람과 음과 딱, 따, 아. 맞춰줘야 하는 겁니다. 천천히.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지금 한 것을 연달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빨리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을 이것이 아니라 하나씩 안 돼. 어떠한 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안 되는 놈만 자꾸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어?
도라가 안 돼, 그럼? 뭐, 머리를 숙여보고? 그러면 높은 음이 형성이 되죠? 살짝, 아주 조금씩. 더 뜨거운 바람을 보낸다. 더 뜨거운 바람을 천천히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래서, 천천히, 숨 한번 쉬어주고, 이렇게 소리가 꽉 차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운지를 통해서 끝났어요. 이게 아니에요. 음이 다 몽실몽실하게끔 천천히. 천천히 하면 지금 벌써 입이 막 컨디션이 좋아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간질간질한 거 느껴보셨나요? 막 간질간질해.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어. 더 간지럽혀야 됩니다. 자, 3번, 세 번째 마디는 까꾸로 되어 있네요. 자, 첫 소리를 F샵을 저음을 내는 거 되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걸린다는 것은 여기서 힘주면 하는 거예요. 힘주면 안 납니다. 자. 그럼 뒤에 거는 더 쉽게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작하는 첫 음이 잘 안 난다 그러면은 다시 앞에 거 3번의 도시 이거를 하시고 안 나면 다시. 그래서 F샵이 나오게끔 하면 됩니다. 자, 4번 도시라 솔라시 도. 이것도 빨리 하면 죄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요번에는 도에서부터 파샤까지 반음 스케일로 내려왔다가 올라갑니다. 얘도 나중에는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숨은 차면은 쉬어주면 돼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쉬든지 해서 숙달이 되다 보면 운지가 정확한 소리에 의해서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지도 되고 소리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생기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앞에 거. 재밌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트럼펫은. 이거 힘든 악기인 건 맞지만은 그 힘든 것을 자꾸 쉽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아까보다 또 더 간질간질해졌을 거예요. 자, 지금은 첫 소리에다만 혀를 댔죠. 혀떼기 딱. 그리고 전부 슬라로 했습니다. 자, 그럼 혀를 한번 이제 혀도 너도 한번 놀아봐. 이래야 되겠죠. 저음 텅이 도 5번 도도도도도 말 그대로 도도도도도 다다다다다 다다 정확한 혀떼기 그다음에 뒤에 호흡이 저음이라 그래서 호흡을 안 쓰면 안 됩니다. 항상 내 밑에 배에 있는 호흡을 올려야 한다. 안 올리면 불안하고 약하고 거칠고 다른 소리가 날 경우가 많습니다. 올려서 편안하게 뜨거운 바람. 잘 되면은 조금씩 빨리.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빨리 해다가 보면 또 힘들어가요. 그다음에 C부터 솔까지. 되면은 파샤까지도 저음으로 갈수록 더 천천히 하는 기분으로 여기서 빨리 해야 안 납니다. 이렇게 돼요. 숙달이 되고 많은 반복을 통해야 그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까지 천천히 텅잉을 하고 그 다음에 6번 솔까지 갔다가 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자, 중간에 한번 쉬었죠. 숨이 차면 쉬어도 돼요. 그러다가 숙달이 된 다음에 이것을 한 호흡에 할 수 있게끔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숨. 자, 이렇게 하다가 조금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1, 2, 3, 4, 5번 중에 또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어? 아, 순차적으로 잘 됐어. 그러면 여기 7번으로 넘어가시고. 지금 터인까지 했어요. 터인까지 했는데, 아, 나는 3번이 잘 안 돼. 거기 가서,
그래서 내 마음에 들 때 이제 이 최초 워밍업 7번 마무리죠. 마무리. 저음 립슬러입니다. 자, 여기 운지법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도미 솔미도 여기서 전부 반음씩 떨어지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생각하셔야 돼.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도미 솔미도 자, 우리가 립슬라는 그냥 운지를 바꾸지 않고 하는 것도 립슬라고 혀를 안 대고 운지만 쓰는 것도 립슬라입니다. 뭐예요? 음에 따라서 입술의 길이를 달리한다. 도미솔미도 자, 2번은 C 레샵 파, 샵, 레, 샵, 시. 운지대로 하셔야 돼요. 이쁜 소리 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시플랫, 레 제자리, 파 제자리, 레, 시플랫. 그 다음, 라. 도샵, 미, 도샵, 라. 끝에 소리, 몽글몽글, 넓게. 입, 어, 호흡 채워놓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라플렛, 도, 미플렛, 도, 라플렛. 다음 솔 시 레 시 솔 F샵 잘 안 난다 그랬습니다. 안 나면은 솔까지 잘 나는 음까지. 그래서 이거는 내일 아니면 더 앞으로 가서 반복을 한 다음에 다시 내보는 겁니다. F샵 라샵 도샵 라샵 F샵 이렇게 천천히 정확하게 하시고 됐을 때 조금씩 빨라지는 겁니다. 근데 소리가 제대로 안 걸리면은 천천히. 그래서 이 저음이 나가는 귀를 따뜻하게 만드는 연습을 성공시키면은 그 다음에 중음, 고음 그 상태에서 뭐죠? 바람을 빨리, 더 빨리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빨라지면은 뭐죠? 입술이 짧아진다 요거 생각 그냥 몸으로 터득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음으로 내려갈수록 벌려주고 호흡을 눌러준다. 이 손에 뜨거운 바람 이 기분입니다. 그러면 이 최초의 워밍업의 결론은 뭐죠? 도에서부터 F샵까지 이거 자, 도, 바샵, 도. 그렇지만, 이 요구 한 장에 우리 크톨 회원님들이 앞으로
쌓아갈 실력이 이 초심의 자리에 있다. 이것을 완벽하게 다져놔야지 올라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월에는 이 초심 작업을 꼭 하시고, 이 초심은 뭐죠? 내가 연습할 때 항상 최초의 연습으로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코팅을 해가지고 연습실에 딱 박아 놓으시면 돼요. 아니면 테이프를 이렇게 딱 붙여놔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루어진 거를 어떻게 해야 돼? 반복을 해야 합니다. 이 트럼펫은 소리가 잘 나서 나는 이제 다 됐어가 아닙니다. 며칠 쉬면은 그 소리가 없어져요.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한 잠깐의 연습이 중요합니다. 아, 나는 5분밖에 오늘 시간이 없어. 그러면 도만이라도 한 50번 부시면 됩니다. 그래야 입이 뭔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시간이 한 30분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한 시간이 30분. 그럼 제가 떠든 거 빼면은 한 20분.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꼭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아, 여기선 요렇게, 요렇게. 이것을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냥 악보만 넣으면은 또 몰라요. 또 나쁜 습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트럼펫을 하면서 이 나쁜 습관이 몸에 배 있어가지고 뇌하의 실력 성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숨, 코로 쉰다든지, 정확한 혀뜨기가 안 된다든지, 그냥 소리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확한 호흡, 혀뜨기, 그리고 편안한 소리, 바람의 속도.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부터는 제가 이제 교본을 좀 토막토막 정리해서 이 월 연습 과제로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좋은 일만 있으시고 트럼펫으로 또 더욱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카페 트럼펫으로 톨로서기에서 행하는 매월 도전 연습 과제로 초심으로 최초의 워밍업 30분에 해당하는 분량을 우리 트톨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 네이버 카페에 있는 트럼펫 트롯 톨로서기는 살아있는 명품 채널입니다. 지금 100여 명이 넘는 회원님들이 저랑 또는 같은 회원들끼리 소통하면서 즐겁게 트럼펫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펫 너무 여기에 내가 잘해야지 맘먹고 하면은 너무 힘듭니다. 즐겁게, 아, 이래서 또 요렇게 돼서 이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즐거움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다 보면 나의 연주가 멋있게 완성이 됩니다. 자,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패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